안녕하십니까. 영종 화성라이스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사전 점검 방문한 영종 국제도시 화성파크 드림 2차 34 A타입 랜선 투어 시작하겠습니다. 현 세대는 기존 25 A타입 베이스에 아래 9평 정도 지하 멀티룸이 있는 것이 특징이겠습니다. 화성파크 드림 좋은 전 월세 매물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주세요. 좌우 신발장으로 이루어진 넓은 전실입니다. 현관을 지나 우측으로 공동화장실이 위치합니다. 공동화장실에는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입니다. 옷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넓은 공간 보여줍니다. 통로에는 슬라이드 중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좌측 중문 옆으로 여닫이 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하 멀티룸으로 가는 문인데요. 지상 먼저 보고 지하 멀티룸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방입니다. 옷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침대와 책상을 두고도 넓은 공간 보여줍니다. 25평임에도 넓은 거실 공간 보여줍니다. 거실에서 보는 주방입니다. 25평에서 보기 힘든 냉장고 자리 2개 나옵니다. 동선 좋고 수납 넉넉한 주방의 모습입니다. 주방 안으로 세탁기, 건조기, 올인원 워시타월을 넣을 수 있는 세탁실과 에어컨 실외기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방 마스터룸 안방입니다. 발코니에는 의류 건조대와 대피 공간이 있습니다. 25 A타입의 안방에는 옆에 작은 창이 하나 있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넉넉한 공간에 수납장이 있는 깊은 화장대가 있고 계절 옷을 놓고 사용하시면 충분할 드레스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방 화장실에는 욕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해당 세대의 가장 큰 특징, 지하 멀티룸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중문 옆에 있는 문을 여시면 아래로 가는 계단이 나옵니다. 한 바퀴 계단을 돌아 내려가면 지하 멀티룸입니다. 위쪽이 25평 부분을 차지한다면 아래층은 9평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멀티룸, 위층 거실보다 조금 더 넓습니다. 지하 멀티룸은 게임방이나 아이들 놀이터, 그리고 재택근무하시는 분들, 그리고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습니다. 밖으로 나와보면 발코니가 있습니다. 위에 어닝을 설치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애기들 조그만 풀장을 설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랜선 집구경 즐거우셨습니까? 매물 접수 환영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종도 지역 많은 매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주세요. 이상 영종 화성라이스 부동산이었습니다.